안녕하세요, 프롬입니다. 너무 더우시죠? 아, 네. 노래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네. 가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 프롬이고요. 이번 동작구에서 이렇게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처음으로 하는 대면 공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저희가 야외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하는 공연인 만큼 오늘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노래 들려드릴 건데. 저도 사실 버스킹이라는 걸 잘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버스킹 공연의 어떤 컨셉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공연인데 요즘은 좀 풀밴드 공연을 위주로 막 꽉 찬 무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고정되는 것 같은
같은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도 계속 똑같이 부르게 되는 느낌도 있고, 연주도 계속 같아지고 이래서 제가 새로운 우리 건반을 한 명. 네. 영입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더 러프하고 그냥 편안한 분위기로 뭔가 잼하는 것처럼 이렇게 노래를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셋이서 하는 Rescue Me라는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많은 악기가 들어간 노래인데 오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서로의 그 뭐라고 하죠? 요 선캡을 고쳐주면서 바라보고 있는 뜨거운 눈빛을 잊지 못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동작구 여기 청년 카페인 거 아시죠? 그래서 청년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하는 여기가 이 장소인데 그래서 이 청년들의 뭔가 고민과 사연들을 받아서 오늘 신청곡을 불러주는 이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연을 받아왔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곡이 굉장히 그 보통
좀 최근에 저를 비교적 알게 되신 분들은 잘 모르는 곡을 또 신청을 해주셨어요. 제 1집의 수록곡에 있는 심지어 노래인데 오늘 부르면 정말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거든요. 신혜진 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고요. 메리고 라운드라는 곡입니다. 첫 직장을 그만두고 그게 좀 아련한 거좀 쳐주겠어요. 네, 첫 직장을 그만두고 혼자 떠난 여행에서 들었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첫 회사 여행치고는 소소했지만 계획에도 없던 곳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경주 읍성이라는 곳인데요. 버스 타고 지나다가 본 반짝거리는 경주 읍성에 홀려 무작정 걸었어요. 원래 계획 없이 못 사는 성격인 저는 즉흥적으로 가게 된 그곳이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고 주황빛 조명에 물들어 한적한 그곳이요. 알고 보니까 야경 명소더라고요. 그 낯선 공기를 한참 즐기고 있는데 이어폰에서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프롬님의 메리고 라운드라는 노래였습니다. 수백 번은 더 들었을 그 익숙한 노래가 낯선 곳에서 들으니 왜 그렇게 처음 듣는 것 마냥 설레던지 한동안 심장이 콩닥콩닥거려서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행복했던 경험과는 다르게 그후 오랫동안 방황을 했어요. 꿈꿔왔던 것과는 다른 현실 앞에 크게 무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먼저 겁을 먹고 도전하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줄곧 지금까지 잘 적응해왔으면서도요. 가끔 주황빛으로 물든 하늘을 보면 그날을 떠올리곤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휘발되는 그 감정을 구질구질하게 잡고는 있지만 언제 갑자기 잊힐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게 오랜만에 메리고 라운드를 신청해 봅니다 하셨습니다. 지금은 좀그 방황을 어떻게 끝내셨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1집 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불안한 와중에 막 앨범 작업을 했던 때가 생각이 나서 그 마음을 좀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메리고 라운드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멍해져 버린 시간들
기억들도 지금은 휘발돼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때를 막 그리면서 막 후회 속에서 지내던 날들이 있어요. 그런 날에 청춘이 너무 빨리 휘발되는 거 아닌가, 내가 느낄 새도 없이 너무 빨리 사라져버리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어린 날에 나는 어땠지? 어린 날에 그때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웠었지? 이런 걸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청춘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저도 나이를 말할 때 3학년을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3학년이 된 모든 또 젊은 우리 청춘분들과 또 후반이 되시는 분들, 또 20대, 10대, 또 이제 40대, 또 50대 금방금방 오고, 금방금방 아직은 또 젊은 것 같아요. 다들 시간대가 점점 나이 먹는 시간이 점점 느려지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날만이라도 이렇게 햇빛 즐기고 여유 즐기면서 이 시간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노래를 부르면서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밤의 우리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접어도 후회해줘 가끔 나보다
어느새 저는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뭐 앵콜을 하신다면 뭐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아 그건 또 그때 돼서 제가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마지막 곡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떼창을 할수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에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영원처럼 안아줘라는 노래를 할 건데 마지막에 그냥 제가 중간중간에 할 때나 마지막에 할때 영원처럼 안아줘 이 음으로 계속 반복되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실 반주도 없이 이렇게 시키면 하기가 쉽지 않은데 반주를 해주시네요. 영원처럼 안아줘. 하고자 하면 더 크게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영원처럼 안아줘. 좋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전. 네. 이 정도면 만족하고요. 여러분 또 더우신데, 오늘 이렇게 공연 열띤 그 눈빛으로 봐주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뒤에도 윤단단님 있으시니까, 또 버스킹 공연하면 또 젬베랑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싱어송라이터 프롬이었고요. 영원처럼 만나줘 들려드릴게요. 어지러운 슬픔이 가만히 잠들 때까지 병원처럼 안아줘. 엉키는 마음은 꿈에선 다 있게 영원처럼 안아줘. 도시의 너으리 창가에 스며 조금씩 발해나는 상실의 온기 언젠가 나의 반이가 될지도 모르는 아픔일 거야. Yeah. 어지러운 슬픔이 가만히 잠들 때까지 영원처럼 안아줘. 엉키는 마음은 꿈에선 다 있게 영원처럼 안아줘. 문을 두드려 조금씩 바래다는 방 안의 실루엣 언젠가는 나의 위안이 될지도 모르는 슬픔일 거야. 온 새벽을 바쳐 비어오는 내 삶을
감사합니다. 그럼이었습니다. 아, 네. 준비하지 못했는데 제가 웬만하면 앵콜하기 전까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방금 전에 제가 시켰던 것은 지금 노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제 그 목소리를 조금 틔워놓고 이번에 좀 같이 또 해볼까 해서 제가 원래 떼창이나 이런 거 전문 가수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절에 저희가 하나도 하지 못해서 사실 굉장히 목말라 있어요. 제가 서로의 조각이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할 건데요. 거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손을 기억해 하면 나의 의미는 너에게만 있어 바라보는 눈빛 그 아래 하면 너의 의미는 나에게만 있어 이게 율동이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의미는 너에게만 있어 너의 의미는 나에게만 있어 이게 코로나 시대 때 저희가 그 떼창을 대신해서 이 율동을 알려드렸는데 이걸 율동이라고 하기도 좀 우습잖아요. 그렇죠? 다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소리 크게 높여서 이렇게 율동까지 하면 이 더위가 좀 날아갑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저는 앵콜곡 마지막 곡 부르고 진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비닐 바지거든요. 손을 기억해 나의 의미는 너에게만 있어 바라보는 눈빛 그 아래 너의 의미는 나에게만 있어 너의 모든 것은 딱 나에게로 까만 오늘에 난 의미가 돼 너의 모든 마주 잡은 손을 기억해 나의